연상을 만났는데. 아, 진짜요? 연하가 아니 동갑? 아, 그냥 동년배를 만난 거. 나를 언제 편하게 할 건데? 잠시만요. 이거 이거 100% 이거 PT 받은 거야, PT. 아, 퍼스널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장 할 수가 없어. 귀신 같은 게 씌었나 봐. 갑자기 뭔가 씌었어. 대박. 다른 인격체가 됐는데. 내 말이. 아니 오늘 꽃을 사고 했으니까 오늘 용기 한번 내가 내봐야겠다. 밥 먹고 나온 거. 각성이 각성. 왜냐면 옷차림부터. 옷차림부터. 색깔집에 있잖아. 저거는 용기 내놓은 차림. 어린 왕자야. 나를 언제 편하게 할 건데? 말 편하게 할까? 전혀 없고 완전 당당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윤아 씨 나이를 알았을 때 그냥 놀라기만 했을 뿐이지 별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30대가 좀 지나고 나니까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이 보게 됐을 때 진짜 놀랐지. 깜짝 놀랐다니까. 그치. 그렇게 안 보였어. 그래도 보이는 거라도 그렇게 안 보여서 다행이다. 내가 봤을 때 누나가 제일 반전이지 않을까? 지원이도 놀래더라. 봤어. 표정. 표정 봤어? 표정 봤어. 걔가 원래 표정 잘 숨기는 거거든? 걔가 표정 드러낸 거면 동사무소를 하면 다시 가서 출생신고를 너무 일찍 하는 수가 없어. 가봐 한번. 아 진짜 다시 하고 싶다. 출생신고. 이뻐 매력 있으면 됐지 뭐. 뭐야? 진짜 뭐가 씌인 거야? 우와. 아니 연사를 안 해? 단발로 쏠 줄 알았더니 연사를. 아니 그냥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대박이다 진짜. 와. 좋아한다. 이뻐 매력 있으면 됐지 뭐. 감사합니다. 예쁘고 매력적이면서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항상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운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Friday.